정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라 경북 동해안 시군도 사용료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. 영덕구는 현재 톤당 863만 원인 상수도 사용료를 2019년까지 1,124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에 10%, 2018년에 9%, 2019년에 8%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울릉군도 10년 만인 이달 사용료부터 50% 인상하기로 했고 울진군은 이미 지난해 요금을 인상했습니다. 경주시도 올해 1월부터 3년 동안 매년 12%씩 인상해 톤당 956원이던 사용료를 생산원가인 1,339원에 맞추기로 했습니다.